호디디. 내 이름은 최다. 한 성과라는 스트릿 출신. 얼마 전 먹고 살려고 인간을 간택했는데 뭔가 잘못됐다. 이 녀석들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. 우리 최다 궁디팡팡 팡팡 어때? 좋지? 아니 왜 자꾸 엉덩이를 치는 거야? 너도 이렇게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. 오. 아 이렇게 더 세게 팡팡 쳐달라고? 알겠어. 휴. 최다야 아빠 퇴근해서 많이 기다렸지? 시끄럽고 오늘도 사냥 가서 빈손으로 온 거야.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? 오. 지금 나 고생했다고 반겨주는 거지? 맞지? 응 맞아. 엥? 너무 귀여워. 아! 호디디. 모든 인간을 내 노예로 만들 거다. 길고양이 시절 난 깨달았다. 인간은 고양이에게 복종한다. 어? 고양이다. 인간은 날 보면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야옹 야옹 내 앞에서 살살 굽신거리고 나서 도망가네. 더 낮게 가야 하나? 적당히 편의점 앞까지 감질나게 도망가면 어? 츄르를 갖다 바친다. 인간들은 고양이에게 밥 주는 노예가 분명하다. 너 내 노예가 되라. 이게 말로만 듣던 간택인가? 좋아, 이제부터 네 이름은 최다야. 그렇게 여기로 왔는데 생각보다 대접이 시원찮다. 집도 밥도 놀거리마저 실망. 최다야, 밥 먹자. 최다, 어제 굶었어? 아니, 어젠 더 많이 먹었어. 어쨌든 여기 대우가 내 급에 맞지 않는다. 그래서 나는 모든 인간을 내 노예로 만들 거다. 호디디! 최다야? 최다야? 귀찮게 왜 자꾸 부르는 거야? 최다야, 간식 줄까? 줘보든가? 아... 왜 안 줘? 호디디! 최다야, 엄마 아빠 일하고 올게. 흥! 오늘도 나가볼까? 내 이름은 최다. 지금은 허접한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살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부터 전부 내 노예로 만들어서 내일 출혈을 바치게 해야지. 히킥, 오늘은 저 녀석이다. 양양이다. 일로 와. 엥? 와, 풍선 잡아준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고마워. 아, 이거 놔. 호디디!